경찰이 참사 사흘 만에 가해자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역주행 길인지 몰랐다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서울대병원에 나섭니다.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 씨를 조사하고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똑같이 있을까요?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사고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부터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역주행길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참사 후 헷갈리기 쉬운 도로 구조가 문제란 지적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일방통행 도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